문학으로 포교에 앞장서온 해관 스님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기원하고 문학인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통일문학관인데요. 님의 침묵 초간본을 비롯해 북한 출판물 등 근현대 문학 희귀본이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간문학지 불교문의 발행인으로 불교문학 작품과 작가를 발굴해 포교에 기여하고 있는 해관 스님이 현충일인 지난 6일 통일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에 자리 잡은 통일문학관은 2017년 착공 이후 3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한의 작가, 북한의 작가 이런 분들 이제 초간본이 지금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이 안에서만은 통일된 문학이라고 자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북이 훤히 보이는 데에서 우리가 신앙송도 하고 또 시화전도 하고 그 문학 이야기, 남북문학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통일문학관은 2층 건물로, 1층은 전시 문화 공간으로, 2층은 법당과 창작, 숙식 공간으로 이뤄졌습니다. 1층 전시실에는 용성 스님의 한글 화엄경, 님의 침묵 초간본과 정지용의 백록담, 홍명희 작가의 임꺽정 초간본 등 희귀본과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백조, 삼천리 등 해관 스님이 어렵게 모은 근현대 출판물이 전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월북 작가와 납북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며 모으기 시작한 북한 작가 초간본을 비롯해 청년 문학, 조선 문학 등 북한 출판물도 전시돼 통일 문학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충성들까지도 제거하시겠다는 큰 오원을 가지고 이 파주 바로 이 땅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통일 문학관을 구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관 스님은 통일문학관 개관과 더불어 불교문예 문학상 수상자 문태준 시인을 비롯해 작품상 마선숙 작가, 작가상 임술랑 시인 등의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통일문학관은 남북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강좌와 세미나, 시화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학 포교와 더불어 남북 문학 간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